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의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픽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복 받는 자는 이러한 자이다. 복 있는 자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에 보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뭐 가뭄이 있고 그 태양빛이 강해도 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복받은 자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 은유로 픽처로 우리에게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이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이다.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냐 하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렇죠?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이다. 여러분, 무엇이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담장 너머로. 담장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누리는 열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열매. 그러나 담장 너머로 뻗은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불리는, 그렇죠? 외인들에게 축복이 되며 나 외에 밖으로도 축복이 뻗어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바로 그러한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축적해 놓는 복이 아니라 밖으로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이며 밖으로 남을 부여하게 하고 나라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적인 복은 내가 축적하고 내가 쌓아놓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얘야 통로가 되어라, 얘야 도구가 되어라, 채널이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밝히게 만들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바로 금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8장 첫 부분을 보았지만 8장과 9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제 말씀이, 연보라는 것은 옛날 말이죠.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교회에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중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물은 참 중요하죠. 많은 면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도구가 되며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인 우리의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젠가 산상수훈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셨나요?
내 보물, 보물이라는 말을 재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가 있다.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재물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왜 믿음 생활에 중요하냐 하면, 믿음에 있어서 마음은 필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제일 먼저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어떠한 행사나 의식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인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가 있으면 마음이 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기 위해서는 재물이 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목사인 저에게는 이렇게 그 강단에서 제가 훈련을 할 때는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만 전체가 모인 이 자리에서 헌금에 대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야 이거 8장과 9장이 넉 주에 거쳐서 네 편이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네 하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이 만약에 이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설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래요. 그래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이게 마음의 이슈거든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도 결단코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다음 넉 주 동안 왜 자꾸 헌금 얘기를 저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저 지금 고린도 후서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8장과 9장이 전체가 지금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오늘 8장 1절부터 7절을 보았는데 여기서 헌금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쳐 주신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헌금 생활과 은혜 생활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과 은혜 생활은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은혜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 생활과 헌금 생활과 은혜 생활은 같이 간다. 참 이 면이 사실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마게도냐 교회의 샘플을 들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마게도냐의 교인들의 헌신적이며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말할 때 그것을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이 이제 그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되었는데 2절을 보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러한 헌신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은혜로 설명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뭐라고 하니까 내가 증언하는 것은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대로, 힘에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일을 한 것이다. 그들은 이 은혜,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반드시 동참해야 합니다 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헌금하기를 자청했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듯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 일을 감당하기를 그들은 사모했다.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디도는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이제 디도를,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해가지고 디도에게 그들에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기로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이렇게 그 방문했을 때 결정하고 시작한 것을 이제 다 이루라. 이 은혜로운 헌금의 은혜로운 일을 이제 다 성취해라. 다 끝내라 하면서 디도에게 이 메시지를 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이면은 끝내야죠. 은혜가 이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한 그 은혜를 이제 성취하도록, 끝내도록 디도를 보낸 것이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 8장 전체에 헌금 생활을 은혜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gift, 그렇죠? charis, 은혜,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슨 종교적인 활동과 열정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하신 일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헌금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리턴 투자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이제 그 한국의 기복주의 사상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데, 이렇게 헌금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실 것이야. 리턴, 어떠한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제가 이제 8장, 9장을 보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는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헌금은 은혜의 개념입니다. 리턴, 어떠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 은혜는 그저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쏟아 부었듯이 받은 것을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되면 내가 이제 쏟아 붓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이다. 여러분, 나무가 담장 너머로 뻗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배고프면은 그 과실을 떼어 먹잖아요. 떼어 먹으면서 돈 달라 그러나 그냥 떼어 먹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자, 은혜라고 말씀을,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때 한반도 땅을, 그때는 조선이었죠. 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건너오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셨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건너오셨습니다.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근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리턴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오셨나요? 쏟아붓기 위해 왔습니다. 쏟아붓기 위해 왔어요. 와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 간호사들이었고 의사들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었습니다.
와서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전주예수병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 이화여대 수많은 고등학교, 미션스쿨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여학생들은 그때 학교를 안 가는데 여학생들을 이제 문맹을 깨우치고 와서 다 쏟았어요.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은 양화진에 가보세요. 보면은 오셔가지고 병자들을 치료하다 그냥 같이 풍토병에 걸려서 같이 죽었어요. 자신들의 나라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교수들이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리턴 개념인가요? 투자 개념인가요? 은혜 개념입니다. 그렇죠? 은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나를 살려주셔갖고 헛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은혜구나. 은혜가 내 안에서 내게 거저 주어져서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제 은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또한 쏟아져야 됩니다. 밖으로 부어줘야 됩니다. 이제는 한국이 선교받는 교회가 선교하는 나라로 변했죠. 구제받는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로 변했죠. 여러분 구제를 왜 뭐 리턴 개념으로 합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그런 콘셉트예요. 헌금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율법이 돼버리고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쇼가 되는 건데 받은 은혜와 함께 드리는 게 되면 이게 풍성한 은혜로 변화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통로는 있잖아요. 통로가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흐르진 않습니다. 더 찬 것 같죠? 통로가 막혀 있으면 더 찬 것 같죠? 왜냐하면 다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통로가 막혀 있는 이상 더 이상 흐르지가 않고 안에 있는 것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뚫리는 그 순간 샥 지나갑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더 풍부해. 통로가 깨끗해지고 축복이 되고 빛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컨셉트가 그런 컨셉트.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 이 헌금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헌금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많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헌금 생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지거든요. 여러분의 헌금, 저의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구제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주위가 복을 받습니다. 부어주시고 흘러보냄으로 계속 프레쉬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더 알고 싶다, 누리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뭐냐 하면은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헌금이죠. 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은혜로운 일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했으면 더 노력을 해라 풍성해지도록 그런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헌금 드리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오직 너희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되고 자라는 것처럼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함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랑까지도 풍성해져야 되는 것처럼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한 그 캐릭터, 우리 안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카리스마타, 이 지금 이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에도 더 풍성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더 풍성하게. Let it grow. Let it be more abundant. 그렇죠? 더 자라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제자리에 남아있으면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썩는 것이잖아요.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모든 면이 자라야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믿음의 은혜 생활의 한 부분인 또 중요한 부분인 헌금 생활도 같이 자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87년도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주일학교부터 쭉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80년도 후반 그리고 90년도 초반에는 주일학교를 쭉 섬겼습니다. 그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섬겼는데 미국에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일부를 준비합니다. 일부를 부모님께 받은 물론 일부이겠죠. 뭐 지금은 그게 한 5불이나 10불 되겠지만 하여튼 일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립니다. 끝. 근데 이제 중고등부가 돼서도 이 친구들이 일부를 준비해서 드리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일부를 드리더라고요. 일부리 안 바뀌어, 일부리. 아니, 뭐 일부리 그렇게 거룩한, 뭐 거룩한 숫자, 일불. 그래서 언제 이건 아니다 하고, 야,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쳤구나, 얘네들한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 있는, 재물이 가 있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다. 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 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산상수훈 처음부터 재물에 대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실 우리의 인품이고 성격이고 우리의 속사람이고 가치거든요. 이게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변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자라면서 습관적으로 일부를 드리면서 뭐 일부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막 남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헌금 생활 어떠세요? 처음 믿는 분들 아마 헌금 준비 안 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오세요. 근데 이건 믿음과 함께, 은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그래도 대다수가 믿는 자들인데 여러분 헌금 생활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헌금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우리 조부모의 믿음을 이만큼 A로 볼까요? B로 볼까요? C로 볼까요? 아니면 D, F로 볼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면에서도 풍성해져야 돼. 믿음이 자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면에서도 자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안 자라요. 안 자라요. 10년, 20년 동안 안 바뀔 수가, 그 아이들처럼. 그냥 일부리에 일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죠. 사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거두어 가시고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다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해 드려라. 다 내 것이지만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십니다. 근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나요?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의 분량으로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은 모험입니다. 신뢰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모험으로 던지는 것이 믿음이죠. 이건 계산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학생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도전하더라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작은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큰 십일조 못 드린다. 지금부터 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걸 해야 나중에 큰 것도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서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냥 돼요. 습관이 되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드려지는 것이다 하고 딱 정해서 드리고 나머지로 사는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충분히 되고 더 이상도 할 수 있더라고요. 기꺼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패턴이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나의 원칙이고 가치입니다. 믿음의 이슈예요. 믿음의 이슈. 근데 이 일을 믿음의 모든 면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이 일도 자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면에서 잘하고 있지 못하면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헌금 생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여주실래요? 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헌신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자신들의 그 연금을, 연보를 넘치게 주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부담이 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담이 돼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쇼맨십이 됩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주 후에 9장의 말씀을 좀 보겠지만 미리 좀 보고 싶은데요. 9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드린다거나 그리고 또한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의 기쁨이 돼야 된다. 마음의 풍성함과 함께 기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인색함의 반대는 풍성함, 억지로의 반대는 기쁨이죠. 그렇죠? 인색함도 아니지만 억지로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통로의 컨셉입니다. 부어주시, 이 담정 너머의 그 컨셉입니다. 담정 너머로, 무슨 힘으로? 이 안에서 상조주가 주시는 힘으로 담장 넘어서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통로가 흐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신뢰하게 되니까 인색함으로도 아니요, 억지로도 아니요,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얻게 된 교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죠. 광야. 제가 이번에 휴가에 갔을 때 광야에 가서 이렇게 얼굴이 탔는데요. 넓혀지고 핸섬해졌죠.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하얘야 예쁘다. 아우 넌 자는 예쁨. Dark, handsome. 죄송합니다. 이건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광야에서 얻게 된 교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광야에서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고백을 하죠. 광야에서 쓴 시편, 시편 60편에서 고백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게 있거든. 살다 보니까 생명보다 나은 게 없는데 광야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거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있잖아요, 생명이 보장이 안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광야에서 살아보려고 뭐 물도 찾고 먹을 것도 찾고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한계에 다 그냥 부닥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중요했는데 생명이 지탱이 안 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내 생명을 지탱하실 분 딱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나와 애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해서 물을 주셔야 내가 살 줄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저도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와, 또 이때 맞다 은혜를 받아갖고 또 한번 죄송합니다. 영어인데 제가 영어로 거의 다 책을 읽기 때문에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The aim is not to get better. The aim is to get closer to God. The aim is not to get better. The aim is to get closer to God. 목적이란, 삶의 목적이란 더 나아지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저렇게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 왜냐하면 광야에서 있잖아요. 삭막하죠. 힘들죠. 몸이 피곤하죠. 먹을 것이 떨어졌죠. 마실 물이 없죠. Aim is to get better. 환경이 더 나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고 내가 나의 재정이 나아지고 나아지는 데 가는 것이 항상 목적이었는데 광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아진다고 내일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물을 마셨다고 이 오아시스를 찾았다고 내일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 광야에서 세상에서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나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는 것이 목적인데 광야에서는 그게 보장이, 그리고 이게 항상 일시적이지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깨닫습니다. 야, aim이 my life's aim. 인생의 목적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그가 나에게 구름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더 잘 되는 것이었는데 광야에서 진리를 배워요. 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지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요?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요?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광야예요. 광야에서 차이점은 얼마 안 됩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한 마리 먹었냐 두 마리 먹었냐 이 정도 차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겁니다. 그렇죠?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이건 다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아지면은 하겠다 이 일평생 안 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죠. 내 환경이 나아지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걸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번 잘 풀리면은 그렇게 해보죠. 내 아이들이 다 커서 다 세롤 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그렇게 해보죠. 그럴 때가 언제 옵니까? 솔직히 언제 와요? 안 옵니다. 일평생 안 옵니다. 그럼 일평생 나의 인생이 막혀진 통로로 사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는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고 사막에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좋은 환경으로 옮기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애굽에 종살이 할 그때 시점에 주신 말씀이었고 그렇죠? 환경이 좋아져서 주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금 기업도 없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후손을 만들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상황을 변할 때를 기다리면은 일평생 못 갑니다. 일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면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렇죠? 축적하는 나의 자원, 축적하면 그냥 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으로 만들면은 이게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많던 적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과부의 두 가장 작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대. 그렇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나의 컨디션이 이렇게 옮겨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건 평생 안 온다. 광야에서 안 온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아 어차피 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구나. 더 나아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은혜의 축복의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 힘들어서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의 어떠한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죠. 나아지는 것을 간구하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일시적이에요. 상대적이고 또 나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아픔, 결핍을 갖고 나왔으면은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생활, 헌금 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축복을 온 땅에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면 나 그건 믿습니다. 그럼 은혜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과 재산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서 나를 통해 어차피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 어차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 제한된 나의 인생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영광,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세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할렐루야 교인들아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꿈을 갖고 은혜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고 지적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았다고
선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을 드리며 한계된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게 흐르는 것이어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며 사회를 살리며 나라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색함으로도 억지로도 하지 말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감당하여라.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래 살면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를 위해 축적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산적으로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을 주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